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리그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전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올해 마지막 홈경기에서 당진시민축구단을 안방으로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 경기 말은 홈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꺼내든 11명의 선수들 살펴보시죠. 김태훈 골키퍼, 변준범, 윤병곤, 장지성, 김재헌, 김정주, 양준모, 김한성, 서경주, 조건규, 서동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당진시민축구단 한상민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현성 골키퍼, 박지우, 최정훈, 조우현, 신민용, 명성준, 예병원, 남윤성, 지경득, 고석, 전정호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경기 전에 포진해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양팀 모두 백3 포메이션을 주된 전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양팀 어떻게 부딪힐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당진시민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자, 떨어지는 볼 고석이 가져왔고 오른발 슈팅 굴절! 힘없이 굴러가는 공 나가지 않게 김태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통과됐고요. 박스 안쪽 그리고 컵백 넣어줍니다. 양준모 왼발 잡았습니다. 좁은 공간 파고들면서 위협적인 슈팅까지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지켜냅니다. 자, 그러나 높은 위치 다시 한번 김재훈이었고요. 왼쪽 넓게 열어봅니다. 서경주, 다시 김재헌. 잘 돌아섰어요. 김정주 두 명 사이 돌파됩니다. 그리고 바깥발 패스 서동현 쪽 막아냅니다. 그리고 세컨볼 끝까지 걸어냅니다. 경주의 공격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양준모 이번에도 직접 드리블 돌파하고 파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내줬고요. 접어놓고 그리고 아하, 마무리 슈팅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박스. 양준모가 왼발로 들어 올렸고요. 헤더 떨어지는 공 다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슈퍼 세이브! 엄청난 세 한방을 보여줍니다. 김정주 선수의 멋진 오른쪽 측면 벌려봅니다.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박스 안쪽 헤더! 벗어납니다! 머리를 감싸주는 조건규! 역시나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 되고 있는 장지성의 오른발 크로스고요. 서동현뿐만 아니라 조건규 역시도 타겟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약간 감기는 임팩트로 맞았다면 골문 안쪽으로 향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자, 지금 다시 한번 공격 찬스 출발합니다. 예병훈이 깔아줬습니다. 왼쪽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왼발로 꺾어줬고 박스 안쪽 밀어냅니다. 코너킥. 고석이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서 몰려있고요. 두 손을 들어 보였고 높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뒤쪽 흐른 볼 맞고 잡았습니다. 김태형 골키퍼. 자,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가고 있고요. 명성준의 스루인 앞쪽 라인 따라서 길게 보냅니다. 그러나 동료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압박 다급하게 앞으로 차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주 한수원과 당진시민축구단의 2022 K3리그 29라운드 경기. 경주 한수원이 홈에서 당진을 상대로 정말 멋진 슈팅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만 김현성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이 나오면서 득점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부심들의 상태를 체크를 했고요. 네, 이제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당진시민축구단,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입니다. 스로인 연결이 됐고요. 왼발로 띄워 보냅니다. 자, 서동현까지 연결이 됐어요. 서동현입니다. 서동현! 서동현! 들어갑니다! 레인메이커 서동현! 경주 한수원에게 1대0 리드를 선물합니다. 리그 14번째 득점! 와, 지금은 오프사이드 아니었고요. 서동현 선수의 기가 막힌 움직임, 그리고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리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자, 서동현 선수가 드디어 또 한 번의 득점을 신고했고요. 홈 마지막 경기에서 서동현이 홈팬들에게 달콤한 선물을 건넵니다. 자, 슬라이딩 태클 좋았고요. 명성준 뒷발 맞고 흐른 볼. 다시 한번 슬라이딩 태클, 공 따냅니다만. 아, 또 빠른 접근, 장지성 여유있게 공 가져옵니다. 장지성의 전진, 스루패스 좋았고요. 박스 안쪽! 아하! 잡았습니다. 아쉬움에 땅을 한번 잡았던 서동현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벗겨놓고
낮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통과가 됐고요. 원터치 박선중 슈팅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이번에도 서동현의 발끝. 왼발로 찍어 올린 볼 다시 한번 장지성이 붙여봅니다. 박선중 헤더 슈퍼세이브 김현성이 막아냅니다. 자 머리로 밀어낸 볼 아직까지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양준모가 들어 올립니다. 박선중 어렵게 내려놓고 빙글 돌면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더 흘러나갑니다. 아하 이번에도 서동현이었군요. 아 서동현 선수가 오늘 한 골로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전진하는 것이 신민용 선수의 특징인데요. 자 박상현 쪽 연결이 되어 오른발 떴습니다. 이 결정적인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박상현 쪽에서 완전히 비어 있었던 남윤성인데 조금 더 침착하게 때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득점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90분 경기 모두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주 한수원과 당진시민축구단의 2022 K3리그 29라운드 경기 경주 한수원이 안방 마지막 경기에서 1대0의 짜릿한 승리를 거둡니다.